이 정도 도시면은 거의 군단입니다. 군단이 정도의 점리행 아침 재래시장. 여기는 그 아침이 제일 바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더우니까 아침에가 제일 많은 손님들이 붐벼요. 자, 점리행 재래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장 보러 세마이, 오토바이를 타고 무지하게 바쁘네요. 죽새공품도 이렇게 있고, 과일도 파는 점리행 시장. 제가 반미. 진짜. 반미 지금 팔고 있네, 반미. 여기는 그 점리행 재래시장입니다. 앞뒤로는 거의 한 200m 되는 것 같아요. 동서로는 한 100m 정도, 그 정도 크기 재래시장입니다. 예. 아침 시장을 보러 바쁜 이 재래시장. 새벽 시장은 아니고 그냥 재래시장입니다. 저기 그 뭐죠, 스님이 이렇게 거시기 돌아다니네요. 맨발로. 오. 에, 자기 꽃가게 점리행 재래시장에 있는 꽃가게입니다. 꽃가게. 예. 과. 예. 예. 액세서리도 파네, 액세서리. 예, 지나가니까 인사하네요. 거의 오리알입니다. 이건 오리알. 하얀 거는. 이거 맛있는 건데. 지금 촬영을 끝내고 뭘 먹던지 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 점리행 재래시장을 왔습니다. 바닥 개도 있고, 오징어, 갑오징어인데요. 자식들이. 예, 즉시, 여기 즉시, 여. 오케이. 아, 증가. 계란 있고, 증가. 증빅. 가운데 계란이 하나 들어있네요. 여. 계란이 없나? 아, 계란이 없는데 가운데가 계란이 들어있는 것처럼 얼룩됐네요. 예, 까멍. 오빠?
이런 도넛인 줄 알았더니, 네, 이 안에 고기가 들었어요. 고기 오천동. 야자 안에 있는 하얀 과육을 여기서 딱 깎아냅니다. 저 손으로 다 긁어야 되는데요. 기계로 마이. look my. 여기다가 고기를 딱 넣고. 나는 빵집에서 만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직접 만드네요. 똥 새우도 넣고. 뭐지? 소세지 같은 걸 넣네요. 이야. 유튜브. 뚜껑을 딱 닫구만요. 깨나일라 이거. 능미야. 이렇게 사탕수수를 저기다가 딱 끼워 넣습니다. 그럼 즙이 짜져갖고 기계로. 이야, 나옵니다. 이렇게 베트남 오면 저는 능미야를 꼭 먹습니다. 이야, 능미야 맛있어요. 능미야를 지금 짜내고 있습니다. 오이, 저요이. 하이까이, 맞죠? 맞죠? 80,000. 여기 보니까 하나에 모잉잉 컵 하나에 모잉잉. 겁나게 많네. 귤 점점. 와, 너무 시끄럽다. 여기는 과일만 판가봐요. 안쪽에가 왔다. 점리행 재래시장, 아침 재래시장. 오메, 열대과일 봐봐. 완전 맛있어. 잡, 진짜, 아오. 아. 아, 우리도 그 재래시장에 가면 아침 식당이 있죠. 여기도 아침에 와서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 바로 앞에서 오토바이가 즐비한데 여기가 식당입니다. 식당.
그리고 베트남은 꽃도 재래시장에서 팔아요. 예, 액세서리, 꽃, 그 뭐일까? 소세지일까? 이야, 꽃밥에 화. 점리행 시장 구경하고 있습니다. 호박꽃도 팔아요, 호박꽃. 마르니까 물도 뿌려주고, 우리 언니. 아침부터 바쁩니다, 여긴. 와. 베트남 아침부터 이거 벌금을 내나봐요. 조금만 가도 오토바이를 타면은 무조건 헬멧을 씁니다. 이거 무슨 튀김이야, 이거는. 베트남. 저. 컴사. 컴사. 밥을 넣고, 야자를 넣고, 양념, 소금인가요? 설탕을 넣고, 이렇게 팝니다. 와우, 컷해요. 돼지고기. 진짜. 조끼로 탁. 돼지 내장. 여기 의자를 그 해먹에 앉아갖고 장사를 합니다. 해먹에. 의자가 아니고 해먹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오토바이로 이렇게 나르네, 오토바이. 와우, 정육점. 거의 돼지고기가 주류네요, 돼지고기. 고기 손질하는 우리 언니들 보시오. 야, 와. 진짜. 야, 이렇게. 식육점이 있는 곳. 와. 여기까지가 식육점입니다, 식육점. 이야.